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부산 꼴통알배. 아이고야, 저 앞에 우리 정발 장군님 동상이 있네. 여기 철양입니다, 철양. 아, 철양, 그, 여기 6번 출구 앞에 오시면은, 요 국회의원 각교택 사무실 있어요. 오늘 한번 올라가 볼게요. 국회의원 각교택이. 아, 내나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그 서구 의장, 그 의장 관련해서 오늘 가가지고, 아, 물어보고 좀 따지고 하겠습니다. 아, 저 앞에도 곽교택 국회의원 국권한 안보로, 예, 현수막이 걸려있네요. 자, 우리 국회의원 곽교택 의원은 지금 초서입니다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짬밥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의장이라든가 뭐 다른 정치인들, 지역 정치인들에게 좀 휘둘릴 소지가 많습니다. 나쁜 뜻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. 예, 가서 제가 뭐 의견 같은 거 한번 물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곽교택 의원 사무실. 예, 잠겼네요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외근 중이라고 5시에 들어온답니다.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. 기다려야죠. 우리 국회의원 곽교택 의원님 사무실에, 아, 아까는 왔는데 안 계셔갖고 지금 오니까 문이 열렸습니다. 선생님 얼굴 나오십니다. 괜찮아요. 예, 아이고, 잘 되어있네. 우리, 그, 곽교택, 이번에 초선 의원님이십니다. 예, 어,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멋집니다. 예. 자, 지금 방금, 자, 사무실, 그, 사무장입니까? 뭐, 사무실에 혼자, 뭐, 멍청하게 혼자 그냥, 막, 외롭게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, 좀 젊은 분 같았는데, 아, 뭐, 대충 대화 좀 했습니다. 저의, 이제, 뭐, 마지막 말은, 연임시키지 마라. 물론, 뭐, 자기들은 그런 근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. 자기 국회의원 측에서는, 그 뭐, 의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, 아, 하라 마라. 할 근원은 없다. 뭐, 원론적인 이야기죠. 예, 맞다, 알고 있다. 그래도, 지역위원장으로서, 또 그러고 서구 의회가 국힘당 의원들이 훨 많으니까, 아마 7명 중에 5명이고, 민주당이 2명이고, 아마 그럴 거예요. 그거를 어떻게 한번 조율을 좀 잘해라. 절대 연임하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. 그리고 강력하게, 투쟁이란 말이 안 맞죠. 뭐라 해야 되나? 강력하게 하여튼 반대한다. 반대하고, 만약에 연임을 하게 되면, 저도 끝까지,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다. 이제 그러시고, 이거를 좀 잘못 들으면 그죠. 좀 안 좋게도 들을 수 있겠는데, 하여튼 저는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다. 지금 의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봤을 때, 우리 부산 시민들, 뭐 특히 우리 저 같은 서민들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, 행위를 하고 있다. 예,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안 돼. 그래도 제가 알아듣겠습니까? 그래도 뭐 또 연임하겠죠. 만약에 짜여진 각본이라면 연임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. 자, 이것으로서 곽교택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오늘 기자 옆바이바이.